당신 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용한 사람이 있다는데 한번 보러 갑시다. 어쩔 수 있나요?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관상이란 마음먹기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사주, 족상, 수상, 해사도 관상이 최고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지요. 관상보다 심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따라 얼굴도 변하니까요. 나쁜 운명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비껴가는 겁니다. 비껴갈 수 없는 운명의 미소. 강인수. 20년 전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다. 나 또 임신했는데 어쩌시오? 아내는 새록새록 잠자는 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근심스런 음성으로 내게 물어왔다. 아내의 나이 34세, 내 나이 39세, 딸 셋을 둔 4대 종손의 며느리로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짓눌린 아내의 음성에 나는 아무 말 않고 아내의 배를 바라보았다. 어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어쨌으면 좋겠어요? 나는 계속 입을 다물고 종손으로 태어난 탓에 남들처럼 딸이든 아들이든 둘만 낳아 기르지 못하는 신세를 원망했다. 셋째를 낳고는 3년을 망설이다 임신했는데 아내의 권유에 따라 기백만 원을 들여 성간별을 하고 딸이란 것을 알고는 낙태를 시켰다. 그때의 죄책감과 허망함이란. 다시 3년이 지나서 우리는 재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 이틀 후 당신 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용한 사람이 있다는데 한번 보러 갑시다. 어쩔 수 있나요?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예약해 두었어요. 이번 일요일 아침에 같이 가봅시다. 나는 아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백운산 기석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3년 전 아내가 낙태를 시키고 집에 돌아온 날 저녁 용한 처녀도사가 백운산 아래에 있다며 다음에 임신하면 성간별을 하러 병원에 갈 것이 아니라 백운산 도사에게 꼭 보러 가자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나이 마흔쯤 된다는 그 백운산 도사는 쪽집게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앞니를 잘 맞추어낸다고 했다. 어쩔 수 있나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리고 다시는 낙태를 시키고 싶지 않아요. 한 생명을 없앤다는 게 너무 괴로워요. 지난 정초에 꿈을 꾸었는데 태몽이 맞아요. 내용은 말하지 않을래요. 아내는 처음에는 근심스런 얼굴이더니 꿈을 꾸었다는 말을 하며 미소까지 지었다. 화창한 늦봄, 우리는 버스를 타고 백운산으로 향했다. 여태 말은 안 했지만 처녀 때 좋은 혼처가 두 곳에 나타나 결정을 하지 못하던 때 백운산 도사에게 가서 물어보았는데 둘 다 좋은 자리니 본인 느낌이 좋은 사람을 택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신을 택했지요. 아내는 아침밥을 먹으면서 숨겨둔 보물을 내보이듯 내게 말했다. 대개의 여자들이 그렇듯 아내는 느낌을 중요시했다. 아내에게 있어서 강한 느낌은 꿈으로 나타나고 그 느낌대로 일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아내는 그 느낌이란 게 참 묘한 것이었어요. 잠자리에서 현몽을 해요. 한다. 아내는 네 번째 임신했을 때 성간별을 위해 병원에 가기 며칠 전 딸이란 암시를 받았다고 했다. 징검다리가 놓인 냇물을 건넜는데 그만 마지막 돌을 헛디뎌 물에 붕덩 빠지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아내는 덜컹대는 버스 속에서 이번에도 만약 딸이라고 하면 아내의 표정과 음색으로 보아 수술을 해버리겠다는 각오가 분명했다. 아내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몹시 우울해졌다. 시골에서 자란 탓인지 나는 가능한 한 자연의 입법에 따르는 걸 원했다.
시골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사람이란 가능하면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남자나이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는 아침밥을 먹으며 백운산 도사는 주로 관상을 본다는 말을 듣고 또한 아버지의 평소 하시던 말씀도 생각나고 하여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높은 콧날과 짙은 눈썹, 큰 귀로 보아 평범하게 살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얼굴에는 평온과 안정감보다는 무엇을 해야겠다는 욕망으로 충만해 있고 피부색은 맑지 못하고 금붉다. 눈에는 정열이 가득했고 가끔 신경을 곤두세울 때는 섬뜩하는 광기마저 서리기도 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욕망의 덩어리요. 이 욕망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했던가. 내 얼굴은 무엇을 해야겠다는 욕망으로 일그러져 있는 것 같았다. 왜 이럴까? 아직 젊어서일까? 내겐 무슨 욕망이 잠재해 있을까? 나는 10년째 문학으로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대작을 여러 번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야말로 사법고시를 공부하듯 불철주야 문필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간 6번이나 응모했지만 예심에도 들지 못했는데 지난해에야 겨우 최종심에 한 번 올라갔다. 그러나 올해는 또 예심에도 들지 못했다. 연이은 낙방으로 내 얼굴은 상처와 좌절감과 억눌린 욕망으로 일그러지고 찌들려 있다. 백운산 도사는 새벽마다 느티나무 위 계곡의 약수터에서 목욕 세계하고 지성을 드린다고 했다. 그 샘터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는 법이 없고 그 누구도 처녀 도사보다 먼저 물을 길어갈 수 없다는 거다. 만약 먼저 물을 길어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화를 당한다고 했다. 백운산 도사는 처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녀도사 또는 백운도사, 찬물도사 등으로 불린다고 아내는 어디에서 들었는지 처녀도사의 신상을 훤히 알고 있었다. 백운산 기슭 소나무가 우거진 숲속길 오르막을 한참 오르니 슬레이트 집 두 채가 작은 계곡에 엎드려 있었다. 슬레이트 집 뒤에는 신우대밭이 있었고 계곡 위쪽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오라막에 서 있었다. 나는 그 느티나무가 내 고향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당수나무보다 훨씬 크고 위풍당당한 것에 압도당하여 잠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슬레이트 집 앞에는 한 중년의 사내가 수도관을 묶고 있었다. 지난 겨울에 동파된 낡은 관을 교체하고 있었다. 아내는 저 사람이 처녀도사의 남편이라 했다. 아니, 처녀에게 무슨 남편이 있어? 나의 놀란 질문에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관상을 보러 왔던 사내는 상처한 호라비로 그의 운명은 음기와 화합하지 않으면 아홉수의 저승객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자기 나이 49세이므로 곧 죽을 운명이니 어쨌든 죽는 것보담 사는 게 낫지 않느냐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도사의 집에서 한 발자국도 밖을 나가지 않고 한 달을 버티었는데 결국 도사가 그를 머물도록 허락했다는 거다. 도사는 하루에 딱 7명만 보아주기 때문에 며칠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대기하는 방에 잠시 앉아 있으니 두 여자가 들어왔다. 나는 6번이었고 들어온 노처녀는 4번, 그리고 중년의 여자는 5번이었다. 이미 이른 아침에 며칠 관상을 보고 간 모양이다. 도사는 정신이 맑은 식전과 아침낮을에만 본다고 했다. 4번은 깡마르고 혈색이 좋지 않고 눈이 개구리처럼 툭 튀어나와 금만한 얼굴이었다. 5번은 가무잡잡한 얼굴에 고생이 덕지덕지 엉겨붙었고
수심과 체념이 범벅되어 있었다. 방에서 세 사람 다 같이 들어와 하는 도사의 음성이 들렸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방에 들어가니 방석만 세 개가 보였다. 처녀도사는 중국 소설에 나오는 여걸처럼 키도 컸고 얼굴 모습도 이목구비가 수려한 남자 같았고 음성도 걸걸했다. 양미간 사이의 커다란 검은 사막 위와 처진 귓볼과 큰 귀 때문에 부처를 연상시켰다. 머리는 뒤로 묶어 빈혈을 꽂았고 양단 남색 치마 저고리에다 위에는 큼직한 배사를 걸쳤다. 도사는 내가 골초라는 것을 이미 알고나 있는 듯 담배를 내놓으며 한 대 피워 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먼저 피워 물었다. 나도 담배를 태웠다. 소문보다 막상 와보니 집이 수수하군요. 내가 도사에게 말을 걸었다. 저 밑에서 지어 올라오고 있으니 언젠가 우리도 새 집을 짓게 돼 있어. 오늘은 시간 때문에 세 사람을 함께 보기로 했어. 여인은 담배를 태우며 어디서 왔느냐고 일일이 물었다. 아마 음성을 듣기 위한 것 같았다. 담배를 한 대 다 태우고 나서 잠시 정자하여 눈을 지그시 감고는 4번의 아가씨에게 생년월일을 물었다. 그러면서 이 아가씨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역시 말을 놓았다. 사실은 전부터 쭉 사귀고 있던 사람이 배를 타고 나가버렸는데 요즘 어떤 총각이 나타나 결혼하자고 졸라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요. 도사는 손가락으로 육갑을 짚고 나서 아가씨는 금붕어 산이니 붕어는 물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 사귀던 남자를 기다렸다가 결혼해야지. 다른 생각은 아예 집어치워 했다. 내가 보아도 그녀는 분명 붕어를 닮은 얼굴이었다. 특히 뾰족한 턱과 동그란 눈이 붕어를 연상시켰다. 또 뭐 물을 거 있어? 지금 결혼하자고 조르는 남자는 물과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직장이나 경제력이나 인물이 훨씬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곧 갈라쓰게 돼. 그럼 언제쯤 결혼하겠습니까? 올해 29이니 30살에 하면 돼. 어떻든 기다려봐. 그러면 저절로 배 타고 나간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 도사는 다시 담배 한 대를 태우며 곁의 아주머니에게 생년월일을 물었다. 댁은 어떻게 왔지? 저는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영감이 바람을 피우고 몇 푼 모아놓으면 홀라당 가지고 나가버리니 이혼을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와 갈라서야 된다고 하고 여인은 무척 처량하고 기죽은 음성으로 말했다. 들판 외로이 서 있는 수양버들에 거미가 그 나무에 줄을 치고 있어. 한없이 기다렸다가 나비나 잠자리가 걸리면 그걸 잡아서 먹고 사는데 댁의 팔자는 그 거미와 같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혼하지 말고 몇 해만 기다리면 영감이 저절로 돌아온다고. 이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초라한 행색의 여인은 아무 말도 않고 눈물만 흘렸다. 왜 울어? 이렇게 또 몇 해를 살아가야 한다니 눈물이 절로 나네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내 팔자라 여겨야 속이 편하고 또 어차피 팔자대로 되는 것인데 그리고 댁은 전생에 많은 빚을 지고 태어났으니 이제 그 빚을 다 갚아가고 있어. 한도에만 지나면 고목에 꽃이 필 팔자라. 아가씨는 인사를 하고 나가버렸고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망연히 앉아있었다. 보자, 젊은이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가? 두 여자에겐 팡팡 헤라를 쓰더니 내게는 반말을 썼다. 내가 생년월일을 말하자 도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담배 한 대를 다시 물었다.
무슨 일로 왔지?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그래서 왔습니다. 그냥 관상 보러 왔다 이거지? 보사, 젊은이는 전생에 아무런 업도 없이 홀가분하게 태어났구려. 그러나 이 생에는 업이 조금 있구려. 비유를 할 것 같으면 젊은이는 사사형상이야.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이름을 날리고 덕망이 있고 아무 짐승이나 마구 해치는 것이 아니고 배만 부르면 점잖지. 그런데 그 사자가 아직 숲을 얻지 못해서 작은 나무들만 있는 초원에 있어. 그래서 지금은 토끼 같은 작은 짐승이나 잡아먹고 살아. 숲이 자라야 왕노릇을 하는데 젊은이도 좀 기다려야겠어. 나는 젊은이란 말과 사자상이란 말과 아직 숲을 얻지 못했다는 말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신경이 곤두섰대. 그러면 그 사자가 언제쯤 숲을 얻겠습니까? 보자, 지금 39이니 3-4년은 지나야 되겠어. 그럼 42이 되어야 한다는군요. 그리고 왜 저보고 젊은이라 하십니까? 39살이지만 청년 같다는 말이야. 청년 같은 포부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무슨 기술을 가졌어? 기술이라니요. 뭐 의사라든가 법관이라든가 약사라든지 무슨 기술사라든지. 지금은 임시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을 못하고 있네. 돈벌이 위해 투자는 하면 안 돼. 돈과는 인연이 없어. 그러나 많은 사람을 거느려 이름을 날릴 관상이야. 도사는 마치 신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듯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 음성에는 근엄함과 신성스러움마저 묻어 있었다. 돈과는 인연이 없다고? 많은 사람을 거느려 이름을 날릴 팔자? 나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입가에 산산한 물결 같은 밝은 미소를 지었다. 불쑥, 그럼 자식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자식은 셋인데 자식 같은 자식은 40살이 되어야겠어. 40이 되면 아들을 낳는다고요? 곁에 앉은 아내가 물었다. 내가 말하는 자식이란 쓸모가 있는 자식이야. 그러나 자식 떡보기는 걸렸어. 그래서 내가 벌어서 살고 내가 일해서 잃어먹고 그런 거야. 자식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집안 종손으로 아들이 없고 딸만 셋입니다. 집사람이 또 임신을 했는데 사실은 자식 문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도사는 아내의 생년월일을 묻고는 잠시 눈을 감더니 무언가를 혼자 소리로 중얼중얼 거리더니 눈을 떴다. 둘 사이에는 어떻든 자식은 셋이고 꼭 필요한 자식은 40이 넘어야 돼. 그러니 유산은 하지 말고 순리대로 낳아야 돼. 순간 나의 얼굴엔 기쁨이 감돌았지만 한편으론 불쾌감이 일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다 아닙니까? 자식은 셋인데 또 낳으라 하시니. 그렇다면 딸 셋 중에 하나가 죽는단 말씀입니까? 나의 좀 당돌한 질문에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찔렸다. 쉽게 말해서 딸 중에 하나는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라. 다음 해면 40이니 애는 꼭 낳아야지. 나는 이왕 내친 김에 다부지게 또 물었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허, 그만 나가라고. 한 사람 복채받고 두 사람을 봐준 셈인데 어서 나가라고. 우리는 오랜만에 흔쾌한 기분이 되어 그 집을 나섰다. 그 며칠 아니 그 해와 그 다음에 나는 운명의 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즐거운 기다림 속에 살아갔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후, 그러니 10년 전 일이다. 그때 내 나이 49이었다. 나는 9이란 숫자에 상당히 집착하는 편이다. 구만리 구천 등의 단어를 통해 영원하고 오래다는 좋은 의미와 나이로는 39, 49,
59에 소심을 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여기기도 했다. 이것은 손친의 영향이 컸지만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 처녀도사의 말처럼 마흔에는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고 마흔 하나에는 문외현상 응모에 당선하여 두둑한 상금도 받았고 뒤이어 신선하고 깔끔한 작품으로 문단의 이목을 끌었다. 그 몇 해는 강혜순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보수가 좋은 대기업 홍보가로 직장도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나의 신바람 나던 시대는 불과 3, 4년이었고 그 이후는 작품을 많이 발표했는데도 책도 팔리지 않았고 평론가들도 별로 언급해 주지 않았다. 나는 그때 중국 고대의 노장 사상과 한국의 동학 사상에 심취하여 주로 자연의 입법과 생태계의 질서와 민중의 삶을 주제로 다루어 5권 되는 상편을 발표했다. 그러나 엄청난 노력에 비해 작품은 빛을 보지 못했다. 허망했다. 이제 또 10년이 흘렀으니 정초부터 나는 그 처녀도사를 찾아봐야겠다는 마음이 일었다. 백운산 아래의 도사집을 찾아갔더니 10년 전 그 슬레이터 집은 찾을 수가 없었다. 주변에는 소방도로가 나있고 택지 조성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다. 점포에 들러 처녀도사 집이 어딘가고 물었더니 백운도사 말씀이군요. 저기 저 단층 슬라브 집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는데 옛날 슬레이트 집이 있던 그 자리였다.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생각 밖으로 집은 수수했다. 백운도사는 한복이 아닌 양장 차림이었는데 스커트는 품이 넓고 긴 것이었다. 모습이 영 달라진 것 같아 도사의 얼굴을 꼼꼼히 바라보기도 했다. 많이 세련된 얼굴이었지만 역시 그 사람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나 하고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물과 가까운 팔자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까이 해야 건강하고 운수도 트입니다. 물, 물이라고? 아내 이름이 물수의 정할종. 수정이고 보면 그 말도 맞다 싶었다. 한편으로 도사가 나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에 신경이 갔다. 10년 전에는 반말을 쓰면서 음조도 명령조였는데 영음이 적어진 탓일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 꿈속에서 맑은 물이 보이면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이고 특히나 고기들이 그 물에서 힘차게 놀고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그럼 그런 꿈을 꾼 날에는 복권이라도 당첨된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도사의 진지한 말에 반 농담조로 묻고나서는 조금 미안해. 저가 괜스레 농담을 했습니다. 했더니 도사는 그런 날에는 복권을 사면 좋지요.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관상적으로는 물소상이어서 혼자 열심히 일해야 할 팔자입니다. 물소란 원래 농사짓는 일하는 소 아닙니까? 그래야 건강하고 의식주도 해결되고 앞으로 한 10년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꼭 물소처럼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선생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나는 갑자기 불쾌해졌다. 물소처럼 일만 하라고? 물소상이어서 물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또한 물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요. 선생은 체형으로 보아 태어민이니 열심히 일해 땀을 흘려야 건강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땀 역시 물과 관계되지요. 그리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 팔자는 아니지만 만부득할 때는 물과 관계되는 장사를 하면 밥은 먹을 것입니다. 도사의 말을 듣고는 집안 종손으로서 구실을 하려면 문중 제시를 지어야 되는데 뭐 돈을 못 번다고?
하기야 워낙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술 장사를 하면서 술이나 실컷 마시라 이 말씀이군. 술 역시 물이 주성분이니까 내게는 걸맞은 것이라 여겼다. 태어민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태어민은 소화기는 튼튼하나 호흡기가 약하고 성격은 묵직하고 참을성이 있지요. 보아하니 10년 전에 한번 오신 것 같던데, 그때 집안 종손이라며 아들 문제로 오신 것 같은데 그 아들 잘 크고 있어? 예? 그때 딸만 셋 두고 또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시킬까 어쩔까 하고 왔었지요. 그 아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재수가 남다르고 생김도 나보다 훨씬 잘생겼다는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나도 종손의 집안에 출가하여 자식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아니 처녀도사로 알려져 있는데 실례지만 그럼 그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나의 질문에 도사는 빙긋 웃으며 그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댁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물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소처럼 열심히 일만 하라고. 이건 너무 억울했다. 나는 도사의 말이 믿기지 않아 그 다음 주말에 시내 중심가에 유명한 철학 박사가 경영하는 철학관을 찾았다. 앞으로 10년간의 운세를 보아달라고 했다. 그는 사주, 관상, 골상, 수상까지 다 보고 나서 봄 풀밭에 누워 풀을 뜯는 평화로운 소와 같으니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살면 아주 평화롭고 행복할 거라고 했다. 나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백운 도사를 엉터리라고 욕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자 그 철학 박사의 말보다는 백운 도사의 말이 내 맘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풀밭에 누운 소처럼 편안하게 지내면 무엇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고 백운 도사의 말처럼 한 10년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길이라고 다짐했다. 그해 늦봄 나는 신나는 꿈을 꾸었다. 맑고 푸른 강물 위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내는 질펀이 넓었고 외나무 다리 위에는 철판이 깔려 있었는데 그 길이도 100m가 넘었다. 그런데 푸른 물을 내려다보니 붉은 잉어 여러 마리가 떼지어 논일고 있었다. 나는 잉어다 하고 고함치며 소쿠리를 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어릴 때 죽은 나의 형이 나타나 내 소쿠리를 마주 잡으며 고기를 잡았다. 너무 신이 나서 잡았다 잡았다고 외치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맑은 물과 붉은색의 잉어 그리고 웃으며 소쿠리를 마주 잡아주던 형. 나는 꿈속의 장면을 다시 생각하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출근길에 처녀도사의 말을 떠올리고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 9만원어치의 복권을 샀다. 당첨자가 발표되기까지의 기다리는 즐거운 시간들. 1억이 당첨되면 무얼 하지? 아니, 1천만원이 당첨되면 무얼 하지? 아니야, 9만원을 완전 날려버리면 어쩌지? 그 돈으로 친구와 소주나 마셨으면 하는 게 아닐까. 나는 발표 전날에는 며칠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만 해도 9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은 운수에 맡기고 안 되면 어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즐거운 일이 어디 있나. 내가 구입한 90장의 복권 중에 5장이 당첨되었다. 모두 합치니 물경 2천만 원이었다. 내가 죽도록 1년을 글을 써보았자 1천만 원도 못 버는 형편이었으니 그 당시 나는 모 그룹의 홍보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용차가 필요했다.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남은 돈은 동료들에게 술을 샀다. 정말 신났던 일이었다. 나는 그동안 10년을 죽으라고 일만 했다. 홍보실장으로서 그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창작활동을 위해 냈다는 전력 투구했다. 한편으론 문중재실 지을 돈을 조금씩 마련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어서자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다. 눈이 침침하고 곧잘 피로가 찾아왔다. 체중도 늘었고 배도 약간 나온 상태였다. 회사에서 시행하는 2년마다의 정기검진에 혈압이 조금 높고 콜레스테롤 양도 많은 편이고 혈당치도 약간 높은 편이라 했다. 성인병의 초기 증세이므로 그대로 두면 위험천만이라는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운동과 식이요법과 적당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나의 줄기찬 노력으로 6달 만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때 회사에서 상여금으로 주식을 나누어 주어 정권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올봄 59세를 맞이하자 내 주변에 불행한 일들이 속출했다. 그 점 그룹의 기획실에 근무하던 친구 상우가 간암으로 죽었다. 그는 나의 고교 동창으로 모든 일을 나와 의논하던 둘도 없는 정다운 친구였다. 그가 3년 전 간경화로 입원했을 때 나는 주말마다 그를 찾아가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었다. 그는 건강 때문에 명예퇴직을 했고 집에서 1년간 요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늦봄에는 고향에서 농사짓고 살던 막내 삼촌이 급성 췌장암에 걸려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두어 번 갔는데 여름이 되자 운명했다는 비보를 받았다. 그리고 여름이 다갈 무렵 대구시청에 근무하던 사촌 형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막내 삼촌은 나보다 4살 위였고 사촌형은 나보다 2살 위였다. 나는 이들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처리까지 맡아주었다. 59세를 맞이한 그해 봄과 여름에 가까운 사람 셋을 잃고 나서 늦가을에 나는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암이란 병마가 엄습해올 것이다. 아니면 고혈압으로 또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공포 때문에 가끔 가위 눌린 꿈을 꾸고는 진땀을 흘렸다. 우선 내게는 심신의 건강이 제일 중요했다. 문득 처녀도사 생각이 났다. 전화로 날짜 예약을 하면서 지금은 복전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5만 원이란다. 10년 전에는 1만 원, 20년 전에는 3천 원이었는데 비가 오는 늦가을 나는 혼자서 10년 전에 갔던 백운산 기슭의 처녀도사를 찾아갔다. 10년 동안에 너무나 변하여 그 집을 찾는데 그 근처에서 1시간이나 헤매어야 했다. 9년 전 백운산 기슭이 시로 편입되자 개발의 바람이 불었다. 산기슭에는 큰 도로가 나 있고 산 위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었고 그 집 주위에는 목욕탕과 학교 그리고 우체국과 병원과 노래방이 들어서서 번화가를 이루었다. 그 집은 단층의 소박한 슬라브 집 그대로였다. 도사는 은은한 회색의 한복을 입고 소상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다. 65세의 도사의 얼굴에는 이마의 사마귀도 없어졌고 볼에는 작은 점 두 개도 없어졌다. 얼굴이 아주 여유 있고 온화하여 누구의 말도 다 들어줄 것 같은 인상이었다. 머리카락은 새까만 생머리였다. 59인 나는 반백이 된 머리카락에 이마에는 여러 개의 잔주름이 서 있었는데 도사는 얼굴이 제법 젊은이 마냥 팽팽하고 눈동자가 맑았다. 성형수술을 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나이답지 않았다.
단지 손이 옛날처럼 곱지 않을 뿐이었대.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린 사람같이 넉넉하고 푸근한 인상을 주었대. 아마 남편과 정분도 좋고 머리도 괜찮은 데다 세속의 욕망을 모두 초탈해서 그런 것 같았대. 나는 좀 더 오래 살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욕심에 얼굴에는 욕심의 찌꺼기가 덕지덕지 묻어있고 평온함은 찾을 길 없고 불안과 초조가 충만했다. 사실 나는 몇 해 전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로 들어가서 변화와 개혁이란 틈을 이용하여 제실지열 미천 5천만 원을 증권에 투자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허욕과 오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거래하던 증권회사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문을 닫고 말았다. 나의 주식은 국책기업 후원을 받는다는 다른 증권회사로 넘어갔지만 그 회사마저 두 달 후에 부도 처리되자 나의 주식들은 반 휴지 조각이 되어 다른 증권회사로 넘어갔다. 나는 기륭화복의 순환 원리를 믿고 친구에게 돈을 빌어서까지 그 그룹 관계의 줄을 구입했다. 다행히 회복 탓인지 주식 정책 탓인지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 800선을 넘었다. 나의 주식은 1억에 육박했다. 목표액은 거의 모은 셈이었다. 이제 팔아야지 팔아야지 하면서도 팔지 못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무슨 자동차 회사를 인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빚을 얻어 5천을 더 투자했다. 정말 잽싸게 취한 행동이었다. 어쨌든 주식이 900선을 넘자 나의 주식 자산은 1억 5천을 넘었었다. 그러다 여름이 되자 어느 날 갑자기 그 대기업의 구조조정설이 나돌았다. 그때 나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으로 약간의 우울증에 시달려 잠시 증권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다. 가을이 되자 그 대기업의 몰락으로 나의 주식은 폭락하여 액면가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가까운 사람들이 여럿 죽었는데 나는 건강하게 살아있지 않느냐 하는 위안 때문인지 주식의 폭락에 대한 우울과 실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었다. 그 점 나는 글만 써서 밥을 먹고 살겠다는 유명 작가의 꿈을 완전히 버리고 돈이 최고란 생각으로 주식에 대한 공부에 몰입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새 속에 물들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모을까 돈 벌어 문중제실도 짓고 돈으로 사회봉사도 하고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다. 도사의 집으로 들어서며 10년 전의 도사가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던 말을 떠올렸고 또한 도사의 자식은 셋입니다 하는 말도 새삼 생각났다. 바로 몇 달 전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병마로 숨을 거두던 그때 맞다리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 파견 나온 미국인 대학 강사와 연애하여 미국으로 가버려 내 마음은 너무나 아팠다. 딸 하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도사의 말이 20년 만에 현실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처녀 도사와 대조하여 이제 세 번째 오는데 어지간히 내 인생의 길을 잘 알아맞춰 다시 찾아왔다며 친구와 친척의 죽음으로 건강과 장수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다. 오래 살고 싶소? 몇 살까지 살고 싶소? 도사는 장난스러운 음성으로 빙긋 웃기까지 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잠시 머뭇거리자 오래 살려는 특별한 남다른 이유라도 있는가요? 했다. 원래 저는 둔한 사람이라 모든 일이 늦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한 77 정도 살면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가 궁금해서 선생께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게 좋은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숲속의 사자상이니 이제 숲이 어지간히 우거졌으니 선생께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반 이상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나는 백운도사가 나들어 선생이라고 호칭하는 것에 당혹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숲속의 사자, 그게 바로 선생이십니다. 현재 그대로 사십시오. 투자할 생각은 마십시오. 그러면 돈도 잃고 건강도 잃습니다. 이대로 살아가시면 80살은 늦거니 사실 겁니다. 앞으로도 선생께서는 10년간은 더 일해야 합니다. 아니지요. 눈 감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수하실 것이고 이 사회에 무언가를 남겨놓을 수 있을 겁니다. 대기만성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은 대기만성형입니다. 여태 해오신 그대로 열심히 사십시오. 이마가 좁아 나무 덕은 못 보겠고 그러니 열심히 일해야 하오. 그리고 턱을 보았으는 분명 장수할 관상입니다. 나는 공연이 기분이 좋아 대기만성이란 말을 정권 투자와 결부시키며 이제 만년의 떼돈을 벌겠구나 하는 엉뚱한 생각에 싱긋싱긋 웃어댔다. 그러나 곧장 투자는 하지 말라던 말이 떠올랐다. 전에 말씀하신 게 저에게는 거의 적중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그러합니까? 글쎄요, 내가 실력님은 아니니까 적중률은 8할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선생께서는 완전 무교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나도 사람이니 실수가 있겠지요? 20년 전에는 숲 없는 들판의 사사라 하셨고 10년 전에 왔더니 물소상이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숲속의 사사가 되었습니까? 관상이란 마음 먹기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사주, 족상, 수상, 해사도 관상이 최고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지요. 관상보다 심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따라 얼굴도 변하니까요. 나쁜 운명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비껴가는 겁니다. 10년 전에 처녀도사가 호라비를 맞이했다는 말이 생각나 네, 이제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 것이니 궁금한 것은 모두 물어보리라 작정하며 담배를 맛있게 태웠대. 선생은 태음인이니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태음인은 소화기는 좋지만 호흡기가 좋지 않으니 꼭 금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수를 하고 대기만성하실 거 아닙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비벼 꺼버렸다. 조금 기분이 찜찜했다. 도사께서 결혼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렇습니까? 결혼요? 도사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말했다. 나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다시 물었다. 20대의 젊은 시절에 시집을 갔었다면서요? 도사는 아무 말 않고 담배에 불을 붙여 길게 내뿜더니 갔었지요. 그런데 종가에 시집을 갔다가 딸은커녕 배태도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입산을 해버렸지요. 몇 년간 절간에서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나이 서른에 점쟁이가 되었지요. 여자가 애를 못 낳는 것은 그때만 해도 보통 죄가 아니었지요. 나는 도사의 아픈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 아무 말을 않고 듣고만 있었다. 사람 하나 살려주기 위해 다시 남편을 맞이했는데 그 사람도 10년 더 살고 죽었지요. 도사는 갑자기 처연한 얼굴로 창밖의 하늘을 쳐다보았다. 나는 도사의 집을 나오며 운명은 비껴갈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 운명이 나에겐 미소를 던진 것은 아닐까. 운명은 무엇이 결정지을까. 자신의 성격, 자신의 재능. 나는 히랍시나 오디푸스 숙명을 생각하며 골목길을 걸었다. 백운산 기슭엔 어느덧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